예수의 살아있는 현존이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목격자들은 그리스 총대주교가 촛불을 켜고 대성당 전체에 빛과 희망을 퍼뜨리는 동안 눈물과 노래가 대기를 가득 채웠을 때 깊은 감동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 신성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뭔가 위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신성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준비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이러한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구름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신성한 징조를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류교회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건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독교의 중심 기둥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이라고 믿는 곳을 열었을 때 일련의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퍼지는 소문 중에는 참석한 과학자들이 역사 전반에 걸쳐 신성한 사건과 신성한 출현과 종종 연관되는 물질인 몰약의 향기와 유사한 달콤하고 감싸는 향기를 즉시 맡았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현상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809년에 무덤이 마지막으로 열렸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있다는 유사한 보고가 나왔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이 장소에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향기 보고서 외에도 과학자들이 사용했던 여러 기술 측정 도구가 실패했거나 단순히 작동을 멈췄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에 따르면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시체가 묻힌 돌 위에 이 장치를 놓았을 때 이상한 전작이 장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달콤한 향기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지만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들은 전자기 현상에 대해 더욱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과학자 중 한 명이 자연적인 원인이나 장비의 결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교란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무덤이 열리는 과정에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무덤 복원을 담당한 건설팀장 안토니오 마루는 주목할 만한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스턴트나 사기로 인해 자신의 명성과 신뢰도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겪은 일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건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향기와 전자기 교란이 그리스도가 묻힌 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신성한 능력의 표시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성경에 묘사된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우리는 부활 후 예수님의 임재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표징으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분이 닫힌 문 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빵을 떼실 때 그분이 알아보셨을 때, 누가복음 24절 30대 31절, 더욱이 보고된 전자기적 교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렇게 하면 항상 저희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설명이 제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성경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신비를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표징들의 의미를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류교회에서 열리는 이러한 행사는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계시하실 내용에 마음을 열도록 초대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무덤의 석판을 열 때 면밀히 추적해온 한 언론인은 무덤의 깊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얕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팀의 놀라움과 경악에 대한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한 이전 측정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전자기 교란으로 인해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신성한 신비를 풀려고 할 때 한계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은 성류교회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년 전 세계의 신자들을 끌어들이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건, 바로 성불의 기적입니다. 매년 부활주일 전날인 성토요일에는 수세기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기적적인 현상이 펼쳐집니다. 이 기적은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기념되어 왔으며 인간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표현한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성스러운 불의식은 예수가 묻혔다가 부활한 곳으로 여겨지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 성묘교회 내부에서 거행된다. 성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신자들의 기대는 더욱 커집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이 하느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모습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천상의 불이라고 묘사하는 설명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부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이 불은 타지 않고 성스러운 공간을 비추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의 상징으로 참석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이 현상은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한 불기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매년 성토요일에 나타나는 성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확인, 그리스도의 부활,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의 표징으로 여겨집니다.